그리고 너무 멋있는 산이라서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운악산에 와있어요. 운악산 진짜 제가 왔던 산 중에서 역대급으로 힘들고 너무 멋있는 산이라서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 커피를 먹고 여기 바로 현등사가 있거든요. 현등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2코스로 올랐다 1코스로 내려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시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엄청 한적해요. 초입은 계속 아스팔트 길이라서 재미없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망경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단 지옥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산행을 했는데 이제 1.9km 남았습니다. 제가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와, 이건 절대 쌓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빡! 원래 기회는 세 번씩 있는 거야. 짠! 저의 소원은 안전하게 산행을 하는 거. 자, 눈썹 바위에 도착했어요. 저게 눈썹인가봐요. 치마를 훔쳤다. 진짜 선녀와 나무꾼의 바위네. 도둑질을 했잖아. 벌을 받은 거지. 원래 엔딩 하늘로 같이 올라가잖아. 이 새드 엔딩이 담긴 눈썹 바위를 지나갑니다. 운악산은 생각보다 진짜 험합니다. 계속 이런 밧줄 길과 암벽스러운 길들이 이어져요. 올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 지금 이 길로 왔어야 되는데 저 반대편으로 와서 다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1.45면은 얼마 안 남았지. 지금 한번 길을 잃어서 다시 헤매면서 가서 좀 서두르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가기 위해서 지금 돌이 아닌 구간에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운악산 생각보다 진짜 험하고 완전 그런 뭐지? 암벽 타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밧줄 잡고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제가 갔던 해발 높은 산들보다 운악산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계속 경사가 높고 바위도 엄청 높고 그리고 산행을 좀 늦게 시작해서 해기 지기 전에 내려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힘들어요.
병풍바위라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곳이. 되게 정상같이 생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길로 다시 가야 합니다. 여기 계속 절벽이고 이 암벽이고 위험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조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두 번 길을 헤맨 끝에 문학산 진짜 역대급 손에 꼽히는 대박산이에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위험해요. 근데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진짜 강추. 아, 너무 좋다.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너무 늦게 와서. 이제 정상을 찍고 서둘러 하산을 하고 있어요. 2코스로 올라서 하산은 1코스로 합니다. 그럼 내려가 볼게요. 지금 해가 지려고 해서 후다닥 하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산길은 아까 올라왔던 길보다는 좀 나은 편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알차게 딱 정상 찍고 해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정상에서 뭐 먹거나 딱히 여유 부릴 시간도 없이 사진만 찍고 완전 알찬 등산이라서 너무 재밌어요. 오! 코끼리 바위예요. 코끼리 모양. 여기 되게 특이한 바위들이 많네요. 제가 아직 액션캠을 너무 다룰 줄 몰라가지고 오늘 계속 영상 찍다가 무슨 인터벌로 이상한 사진 찍다가 또 사진 찍다가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하산길인데. 아,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아까 계속 막 암벽 타고 진짜 험난한 길을 오다가 이 길로 오니까 너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까 날씨가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막 반팔에 막 나시에 이렇게 와도 될 날씨였는데 확실히 정상 부근에 가고 해가 질수록 완전 쌀쌀해지는 걸 느껴서 옷은 진짜 필수로 챙겨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건 뭘까요? 집인가 봐요. 이 산중턱에 저런 집이 있어요. 아, 길이 이렇게 이어지네. 현등사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쭉 아스팔트 길이라서 해가 졌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죽지 않고 잘 하산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코스로 내려오는 길은 길이 다 아스팔트 길이라서 진짜 좀 다행히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등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와, 확실히 늦게 오긴 했나봐요. 주차장에 차가 저희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안녕! 안녕!